FA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고 차별받았던 조선 유교 왕조 시대에서 모든 백성이 평등하며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3년간의 6.25 전쟁에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 이재민, 천만 이산 가족 등 한국 역사상 최대의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있었지만 국군들과 유엔 16개국 군인들이 고귀한 젊은 피를 흘리며 공산주의로부터 이 땅을 지켰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피와 땅과 눈물을 흘리며 수고함에 쓰신 우리 부모님들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주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과 민주화 산업화를 이루며 경제대국을 건설한 부모님 시대의 피와 땅과 눈물을 우리 세대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김일성 일가 3대 세습 독재 정권과 우상화 신격화 체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음 통일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A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